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21일 준중형 해치 100V 40의 부분 변경 모델인 더 뉴 V40을 출시했다. V40은 디젤 엔진인 D3와 D4, 가솔린 엔진인 T5, 세 가지 세부 모델로 판매된다.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한 D3는 복합 연비 16.0km/L의 1등급 연비 효율을 자랑한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다. D4는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을 얹어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9kgm을 발휘한다. 복합 연비는 16.8km/L다. T5는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동시에 접목한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5.7kgm을 발휘한다. 시속 50km 이내의 속도에서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 제동하는 시티 세이프티를 갖췄다.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파노라믹 선루프, 운전석 전동식 메모리 시트 등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된다. 가격은 3,670만에서 4,430만원이다. 볼보 코리아 관계자는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을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com 기자 ANHW@ 한경.com